둘, 셋, 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첫째 주 성북 마을 뉴스 진행을 맡은 주민 앵커 주수원입니다. 완연한 봄 기운을 느끼게 하는 5월을 맞이하니까 왠지 설레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리고 성년의 날까지 가족을 생각하게 하는 특별한 날들이 계속 이어져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5월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실록의 계절을 맞아 드넓고 푸른 하늘만큼이나 너른 마음으로 마을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5월 첫째 주 성북 마을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FC 바르셀로나를 아시나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아시겠죠. 하지만 축구에 대해서 몰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축구팀 이름입니다. 이 FC 바르셀로나가 협동조합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의 선키스트, AP연합통신 역시 대표적인 협동조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4년 전인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약 9천여 개의 협동조합들이 설립됐습니다. 그만큼 협동조합 결성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마을에서는 협동조합이 지역 공동체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학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마을의 교육공동체로서 협동조합을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학교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소식을 저희 와보숑이 다녀왔습니다. 지난 4월 18일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중학교장 간담회가 성북구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인근 지역 중학교장은 물론 성북구청장을 비롯하여 교육계 관계자들과 협동조합 관계자들까지 약 30여 명이 참석하여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습니다. 지난 1월 SBS 방영한 협동조합은 학교사라는 다큐멘터리 협동조합입니다. 동영상 시청 후에는 학교협동조합의 이해를 돕고 사례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돈도 중요하고 의미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들이 정말 필요한 건가? 우리 사회에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일인가를 따지는 것이죠. 학교협동조합은 현장체험학습이나 학교급식, 교복공동구매, 학교버스, 매점 등 구체적인 사업을 바탕으로 마을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공동의 의사결정과 민주주의를 체험함으로써 협동을 배우고 학교의 삶에 기반한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둘째로 학생들과의 상호학습, 그리고 자기주도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학교가 윤리적 소비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강의 후 관계자들은 학교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며 참석한 학교장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학교에서 협동조합들이 정말 많이 생겼으면 참 좋겠다. 그러므로 인해서 학생들도 협동조합도 배우게 되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운영 이런 것들은 가장 잘 지원이 될 수 있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 본질적으로 그러한 쪽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학교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협동조합을 통해서 학교는 민주적으로 변합니다.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을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교육에서의 트렌드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새로운 모습을 학교협동조합과 더불어서 학교를 이루어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특히 기름중학교는 오는 5월 10일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추진 현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사실 그 어떤 애들한테 필요한 다양한 어떤 교육활동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봤을 때 사실 좀 저로서 좀 불만족스러웠고 정말 우리 바람직한 우리 아이들에게 바람직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학교가 변해야 된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사실 학교협동조합이라는 게 자리매김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분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공동구매나 이런 것들 매점하고 이제 하긴 하지만 저희는 제일 우선적으로 이제 제일 역적을 두고 할 사업이 저희는 체험학습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애들 스스로 뭔가 문제를 느끼고 그것을 공동으로 협동의 정신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삶교육을 학교협동조합을 통해서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교육부에서는 대학생의 취업 창업 전략의 하나로서 협동조합 창업을 주요 프로젝트로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흐름은 중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까지 확산될 전망입니다. 그만큼 진로의 모색으로서 협동조합이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죠. 앞서 간담회에서 학교협동조합의 모범적인 운영 사례로 소개된 학교가 있는데요. 바로 삼각산고등학교입니다. 우리 이웃동네인 강북구의 삼각산고등학교가 협동조합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마침 삼각산고의 조합원 학생들이 영국에서 열리는 학교협동조합 컨퍼런스를 위해 화상통신으로 사례를 발표한다고 하니 그 현장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강북구에 위치한 삼각산고등학교는 지난 2014년 12월 18일 창립총회를 거쳐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학교 매점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도 선생님 프로젝트를 통해 일반 학생들에게 협동조합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요. 또 학생들이 투표를 해서 먹고 가게라는 상호를 얻게 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니만큼 판매 수익금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재작년 겨울에 기존의 매점을 운영하시던 분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셔서 겨울 방학 전에 철수를 하게 됐어요. 어머님들이 일단은 먹거리를 바른 먹거리가 들어오는 걸 원하셨고요. 학생들도 학교에서 뭐 학교 문제 찾기 뭐 해결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고 선생님들 중에 또 마침 학교 협동조합에 대해서 연수를 받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3주체가 모여가지고 그럼 우리가 모여서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으로 매점을 운영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뜻이 맞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운영 방식 역시 여타의 협동조합처럼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경제 공동체가 되어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운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회의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일하는 협력을 배워나갑니다. 지난 4월 22일 영국 학교협동조합 컨퍼런스에 화상통신으로 참여 학생들이 삼각산고의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린하우스에서요. 뭘 기르는지가 궁금하대요. 네, 거기서 보통 야채를 심은 다음에 거기서 재배한 야채를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양육원에 계신 분들에게 수를 만드시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되게 말 진짜 안 하고 소극적이고 그런 애였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처음 3월 달인가 협동조합 시작하고 예비 이사 선출도 되고 이사회 같은 거 하면서 협력이나 소통이나 말로만 들어왔던 가치를 진짜 제가 체험해서 느낄 수 있으니까 이것도 되게 좋은 기회였어요. 협동조합에는 모두가 같은 구성원이고 조합원이니까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누락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있는데 약간 다른 협동조합에서는 혹시라도 선생님들이 말 한마디 선생님들이 한 말 한마디에 이렇게 아 아닌가? 아 내가 틀렸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까 봐 그래서 다른 학교 학생들은 협동조합 만들 때 꼭 자기 강단을 가지고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건 딱 주장하고 딱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말이라고 해도 그 의견이 아닌 것 같으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강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각오 단단히 하라고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책임져야 될 부분도 너무 많고 생각해야 될 부분도 너무 많고 실천할 부분도 너무 많으니까 각오 단단히 하고 확실히 할 사람들만 모여서 딱딱 했으면 좋겠다고. 삼각산고 학생들의 활기차고 의젓한 모습을 보니까 협동조합으로 배우는 산 교육의 효과가 아닌가 싶네요. 학교협동조합, 여러분에게 이제 조금 더 가까워졌나요? 2013년 2월 서울의 영림중학교가 첫 학교협동조합을 만든 이래로 현재 전국에 30여 개의 학교협동조합이 설립, 준비,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학교 매점을 중심으로 학교협동조합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험들이 나비의 날개짓이 되어 학교가 사람을 일깨우고 행복하게 만드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와보숑 마을 방송을 매번 보면서 나도 주민 앵커가 되고 싶다 생각을 많이 했는데 드디어 이렇게 소원 성취하게 됐네요.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다 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기울어지는구나 새삼 깨닫게 됐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날들이 많은 5월을 맞아 학교와 교육 그리고 협동을 주제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기성세대로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 어떤 책임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어떤 아이들을 길러내고 싶어 하는지 새삼 다시 고민하게 되네요. 이런 고민을 다시 마주하면서 설레고 들뜬 마음을 다독여보려 합니다. 저희 성북마을뉴스는 다음 주에도 싱그럽고 활기찬 마을 소식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